우리나라 유상균 시장 어떻죠? 제조업체, 판매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기에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서요. 유명한 브랜드조차도 제품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과 그저 그런 제품, 그리고 형편없는 제품들 간의 품질과 제품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비싸다고 꼭 좋은 제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장균수 100억 제품이 보장균수 10억 제품보다 효과가 더 없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잘 고르셔야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유산균에 입문하실 때 드시면 좋은 제품, 그리고 이런저런 유산균 많이 먹어봤는데 잘 맞는 제품을 못 찾으셨다면 한 번쯤 드셔볼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헬스 데일리 프로바이오틱 제품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인데요, 당시에도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물론 드신 분들 모두가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셨지만 꽤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다고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이 제품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LGG균이 사용되었습니다. LGG균은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 크리스찬 한센사의 특허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균주, 세계 판매 1위 유산균. 더 말씀드리기 전에 끝에 붙는 GG가 뭐냐, 이건요, 쉽게 말해서 이 균의 코드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GG가 붙어 있어야만 크리스찬 한센사의 오리지널 특허균이 되겠습니다. GG가 안 붙어 있으면요, 그냥 수많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균의 종류만 같지 뭐 배양 방법이라든지 섭취했을 때 안정성이나 뭐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LGG균을 실제로 넣지 않았거나 미량만 넣었으면서도 우리는 LGG 제품이에요 라고 광고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그런 판매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M포털에서 LGG를 검색하시면 관련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LGG를 아예 넣지 않았거나 혹은 크리스찬 한센에서 인정하는 함량을 넣지 않고 LGG균이라고 광고하는 짝퉁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좋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LGG균의 유명세를 좀 이용해보려는 그런 거지근성 제품들, 후기 개수가 무려 6,000건이 넘는 어떤 의사분이 파는 짝퉁 LGG 제품도 있는데요, 이분 점잖게 생기셔서 왜 이런 식으로 제품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양심불량 제품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바로 LGG 로고가 있느냐 없느냐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럼 본격적으로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헬스 제품 살펴볼 건데요, 제품에 LGG 로고 딱 있네요. 합격이고요. 이 제품을 유산균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품을요,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업체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이 정도로만 만들어 팔잖아요? 저 앞에서처럼 욕 안 해요. 거지근성 제품들. 오히려 홍삼보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나라 대표 건강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 우리나라 이미 있습니다. 대체 제품이 어떻길래 건기남이 이렇게 칭찬하느냐? 첫 번째, 식물성 캡슐. 굿. 저는 솔직히 알약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스틱 분말 타입 유산균 제품들을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달한 맛에 드시나요? 자, 유산균 제품은요, 기본적으로 캡슐형이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식물성 캡슐은 습기에 강하고 동물성 캡슐은 공기에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유산균은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습기에 강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한 것이 더 좋습니다. 명쾌하죠? 다음 두 번째, 단일균주 사용. 제가 제일 쓰레기 취급하는 유산균 제품 뭔지도 아시죠? 바로 열몇 가지 균들을 짬뽕한 제품이죠? 19가지, 15가지, 13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균 넣은 제품 정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약사분은 뭐 9가지인가 10가지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저희 PD님한테 전해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양반이 약사가 맞나? 아니면 자기가 파는 제품에 유산균 10가지 넣은 건가? 9가지, 10가지까지는 괜찮다니 이건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자, 유산균 제품은요, 되도록 적은 가지 수의 균을 사용할수록 좋은 제품이에요. 그만큼 균주의 실제 효과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균주를 막 섞은 제품들은 실제 효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균주 넣었다는 문구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지. 그런데 이 제품은요, 단일 균주 사용, 그것도 정품 LGG, 게다가 보장균수 100억. 자, 단일 균주로 보장균수 100억 정도는 해줘야 진짜 제대로 된 100억 제품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버린 싸구려균 이빨에 넣고
보여주기식으로 10몇가지균 미량씩 첨가해서 저희 제품 보장률수 100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100억 보장 유산균 제품들의 99%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 보장률수 100억은요 투입균수로 하면 300억에서 2000억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률수 100억 제품을 제대로 만들잖아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만들면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여튼 이 제품은 식물성 캡슐이라는 거 그리고 단일균주 제품이라는 거 그러면서 보장균수가 100억이라는 거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캡슐에 뭐 이산화티타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거 사용된 점 그리고 포장 재질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 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워낙 괜찮아서 이런 단점들은 좀 무시해도 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균에 입문하시는 분이나 제품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한 번쯤 드셔볼 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식후에 드시고요 모든 유산균 제품은 섭취 후 2시간 동안은 뜨거운 음료 드시지 마시고요 2시간 동안은 누워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그만큼 실온에서도 안정성이 보장은 되겠지만요 냉장 보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고요 이 컬처럴 제품이 컬처럴 키즈 패킷이라는 어린이용 제품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LGG균만을 사용했고 아이들용이라서 보장균수는 55%로 좀 낮췄고요 당연히 애들은 알약을 못 먹으니까 분말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아이들용 제품보다 훨씬 좋아요 레시피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래서 이 역시 아이한테 처음 유산균을 먹이시는 분 혹은 우리 아이 유산균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대변을 잘 못 보는 아이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이 좀 좋지 못한 아이를 제외하면은 유산균 아예 먹이지 말자주의죠 특히 아이들한테 보장균수 100억, 1000억 이런 초고함량 유산균을 먹이는 건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한테 100억, 1000억 초고함량 유산균 제품을 계속 먹이잖아요 그 아이는요 평생 유산균 제품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20, 30년 후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건강남이었습니다